지난 2년 동안 KBS가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부에서 눈물 흘리면서 보았던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파면, 해고, 징계, 지방 전출,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단체 협상이 뭡니까?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겁니다. 단체 협약은 노조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입니다. 회사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공정방송뿐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의 인사상 불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. 임단협 쟁취해서 반드시 우리가 떳떳하고 보기 좋고 그리고 시청자에게 국민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공영방송 배치할 수 있도록 힘찬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. 투쟁! 최소한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선 것이고 노조가 이제 구심점이 돼야 할 텐데 그 노조가 활동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틀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파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타측의 입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새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그간의 협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. 여전히 그 태도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. 따라서 우리가 가장 어떤 단결된 어떤 파업을 보여줘야만 그런 사측의 어떤 태도를 전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